부산불교순가연합회가 호국안보, 국가경제발전,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제1회 한국전쟁학도병 희생자 추모제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스님들의 연불 소리로 가득합니다. 부산불교순가연합회는 한국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전투에 참가해 순국한 학도병을 추모하는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은 3만여 명, 12월 기초훈련 후 전선에 투입돼 2,6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65년 긴견 세월 동안 학도병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는 이조차 없음이 이제라도 그들의 넋을 위로하여 부처님의 불력과 법력으로 영계와 사발을 편안케 하고자 위령대제를 봉행케 되었습니다. 4부 대중은 1부 위령대제에 이어 2부 추모음악회로 호국안보와 경제발전, 국민화합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 법회의 공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흠을 내는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에게는 경종을 울려주고 정치 안정과 경제 부흥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하는 전 국민의 여망을 모으고자 합니다. 음악회는 라운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그리운 금강산, 비목, 두고운 산하 등을 연주하며 추모의 분위기를 대했습니다. 부산불교순가연합회는 학도병 추모와 함께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추모의식도 봉행해 의미를 대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